뭐라고? 수술비 보험이 또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왜 자꾸 수술비 보험은 보장이 축소될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요즘에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왜? 일단은 가성비 대비, 보험료 납입 대비 보험금액을 뭐 크게 그리고 많이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가 짱짱짱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 수술비 보험이 낌새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보장은 축소가 되고 보험료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3월 말까지만 수술비 보험 지금 현행대로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엘사생명도 1+1 골라 담는 수술비 보험이 저번 달에 성인 주요 질환 수술비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사 수술비 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질병 수술비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한 종수술비가 우리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음 제한절개 치해 그리고 5종 기줄 때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타사의 손해보험은 거의 다 5종 기줄 때 15,000원 2만원으로 비싸게 가입이 되는데 지사 수술비 보험은 거의 뭐 15분의 1 정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 웬일이야.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타사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15,000원 2만원 정도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또한 엣지손보 업그레이드 보험이죠. 지금 현재 생보약관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1,5종 수술비가 1,3종에서 보장한도가 매우 높게 가입이 되는데요. 엣지손보 업그레이드 보험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1,5종 수술비가 없어지고요. 1,8종으로 수술 코드로 인한 그리고 급여 부분만 또한 매회가 없어지고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니까 어쨌든 간에 한 달 이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시간들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H손보 그리고 M손보 거의 모든 보험회사 수술비 보험이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또 보험회사는 3월달이 우리 그냥 일반 기업에서는 12월달 회기년도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상품 내용이나 보험료가 수정이 되는데요. 역시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낌새가 좋지 않아요. 진단비는 그렇다 쳐도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험료는 좀 소폭 인상이 되고 보장 한도가 안 좋게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저 보험왕이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 기억나실까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진단비, 암, 뇌, 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년, 5년 전부터 지금 현재 더 좋아졌어요. 유사암도 탑재가 됐고요. 또 뇌질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뇌출혈만 있다가 뇌졸중, 또 뇌혈관 지금은 매년 1회 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저특 뇌 진단비도 탑재가 되었고요. 또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보장받기 힘든 급성심근경색 그 이외에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우리 특정 심장질환 기타 부정맥 아니면은 빅맥 이런 부분들 보장이 되고 요즘에 또 산정특 뇌 진단비라고 해서 심장질환 쪽으로요. 그래서 선천성 Q코드나 외상성 S코드도 같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는 걸 저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고 하잖아요. 수술비 보험도 예전에 1,3종 매우 좋았죠. 1종, 2종이 가입금에 크게 가입이 됐고 2종 같은 경우 치조고 이식수술도 보장이 되고 또 치아 쪽으로도 웬만한 파절 수술 시에 보장이 되는데요. 1,5종 수술비도 지금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종수술비가 한도도 1,3종이 많이 내려갔죠. 특히 비관혈,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보장이 포진되어 있는 1,3종 부분들이 보장 내용이 좋아졌다가 요즘에는 연간 1회로 바뀌면서 한도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고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18종, 19종 수수비가 대형 B5 회사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보면은 앞으로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질 예정이란 겁니다. 저 보험왕이 2-3년 전에 예언해 들었잖아요.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진다. 왜? 일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많이 나가고 회당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계속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은 3대 진단비처럼 최초 1회 안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계속 비갱신형 9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수수비 보험 갑자기 축소가 되고 없어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저 보험왕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논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수술비 보험 있을 때 잡아라 잡어.